패스크로스 설명할게요. 각 카드마다 의미가 좀 상충한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싶은 거 있나요? 네. 이거랑 이거랑 좀 꼬이는데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거 어떤 거 꼬였어요? 6번하고 10번이 가장 그쵸. 6번 10번을 제일 힘들어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또 저는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이 왜 꼬여요? 그러니까 장애인데 네. 장애 요소인데 아 2번하고 3번인가? 근데 요 예, 장애가 전 2번하고 3번이 좀 2번하고 3번? 예, 어. 그럴 때도 좀 있더라고요. 오케이 또 그리고 또 뭐 가까운 과거하고 현재 4번 5번도 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이 예 이게 1번이랑 좀 붙으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또 그리고 9번하고 2번하고 네. 9번과의 관계가 있고요. 예. 네, 1번, 3번이 헷갈리지 않아요? 1번, 3번, 7번, 그 다음에 1번, 5번 막 이런 애들이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1번, 5번 부딪힐 때도 참 골 때예요. 천재상황인데 또 이거 같은 점이 있지. 먼저 1번하고 3번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1번은 뭐죠? 지금 현재의 나. 응, 현재의 나. 1번 현재의 나. 자, 앞에서부터 쭉 한번 해봅시다. 1번 뭐죠? 나죠? 예. 현재 상황. 예. 현재의 나. 2번 방해하는 거. 3번은? 내 마음속에. 네. 나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나. 네, 내면의 나. 4번, 5번, 아, 6번은 과거, 현재, 미래. 7번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8번은 남들이 바라보는 이 문제의 관점. 9번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 10번은 결과잖아요. 예. 결국은 미래와 결과가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미래는 뭐고 결과는 뭐냐 이거지. 미래는 뭐고 결과는 뭐냐. 어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갈 것이냐 문제예요. 6번에 6번 보니까 앞만 봐도 떨어졌어. 타워 막 이런 거 나와. 10번은 완전 좋아해. 네 맞아요. 그런 게. 네, 왜 그러죠? 떨어는 졌지만 네. 그래도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 그 미래에 대해 미래에 떨어는 졌지만 다른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A를 가고 싶었는데 A는 안 된다고 6번 카드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뭐 B라는 다른데 대학교 가서 거기서 만족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본인이 가지는 지금 뭐지 선입견이 있어요. 예, 예. 뭔지 아세요? 선입견.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제가 약간 좀 교과서적이 약간 좀 딱딱한 거.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좀 경직된 거가 예, 예.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쓰였어요, 그게? 어떻게 쓰였냐고요?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썼죠, 지금? 예. 그쵸? 예. 대학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은 같은 생각하나? 어떠세요? 대학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다면 굳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세요. 다른 계획이 있다면이 아니라 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거지. 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으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고등학생이 그때는 무조건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 알고 가야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쓸데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사실 그거는 나이 먹으면 아닌데. 아 전혀 아니죠. 돈 아깝잖아. 예. 게다가 솔직히 지방에 있는 뭐 이름 모를 대학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는 게 나은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차라리 방통들 나오지. 예.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쓰여요. 예. 오케이. 뭐냐면 대학을 떨어졌는데 떨어졌더니 낫더라 그게 차라리 낫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떨어진 게 낫더라. 아니 떨어진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걸 미래에 대한 판단인 거네요. 그쵸. 4, 5, 6은요 과거, 현재, 미래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이런 어떤 객관적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번은 6번에 대한 나의 평가예요. 아 나의 평가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떨어졌지만 그게 좋아. 아, 좋을 수 있지. 내가 원래 대학 고민이 안 하는데 뭐. 어때? 아, 너무 멋있어요. 당연하죠? 네. 자, 1번은 뭐냐면요.
4, 5, 6을 어떤 삶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삶 속에서의 나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나는 1번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럼 3번은 이 현실과 관계없는 고유한 나라는 거예요. 그럼 3번 같은 애가 5번의 현실을 1번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이해하세요? 이게 순수한 나예요, 3번이. 그게 4, 5, 6을 살고 있는 거고 그 5 상황에서 나는 1번으로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다. 정말 내 걸 너무 보고 싶다니까요. 자, 그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 1번이 4, 5, 6을 살고 있는 3의, 3번이 4, 5, 6을 살면서 1번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나는 2번 때문에 해결이 안 돼. 2번이 내 삶의 방해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하고는 상관없이요? 아니죠. 상관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3번이 5번을 살고 있잖아요. 네. 5번 세상을. 그 어떻게? 1번의 모습으로.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런 애기 때문에 3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방해로 찍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 한 장도 안 빼놓고. 1번이 5번의 현재이기 때문에 네? 아, 3번이라는 애가 네. 5번이라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네. 1번으로 살아가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해, 그렇게 만든 요소가 2번이라는 아니죠. 거예요? 1번이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죠. 아, 근데 그 문제가 2번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내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방해물이 2번이라는 2번이다. 거지. 문제점 2번이 아니라. 근데 지금 3번과 1번의 간극을 네. 그 원인 제공하는 게 2번이라는 거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 상관, 예. 상관없어요. 자, 3번이 그 원래의 본인이고 네. 5번은 그 현실이에요. 네.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게 1번이고 1번은 원하는 게 있어요. 아, 그 원하는 거를 못하는 게 2번이 2번 탓인 거지. 그 원하는 건 뭔지 모르죠. 질문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3번하고 5번하고 그쵸. 네. 됐어요? 네. 그때 나는 2번을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7번처럼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7번 나는 그러니까 7번은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야. 본인이 보는 내 생각에 네, 망고의 생각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4, 5, 6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본인의 생각이라서 아, 아, 그리고 본인 생각에 문제 해결책. 8번은 남들은 주변 사람들은 8번을 해결책을 본다는 거죠. 이 8번이 되게 웃긴데요. 얘는 반신반의 하세요. 왜냐면 얘는 남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8번 자체가 소일 수 있어요. 예? 다시, 남들은 자체가... 다 옳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소일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 윤리, 규범, 규칙 버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8번은 잘 만들 수도 있고 완전 헛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세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만큼은 8번이 참 괜찮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 이 남자랑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8번은 괜찮아요. 믿을만해. 그 남자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객관적 시선을 좀 보여줘요. 아... 그때는 참 괜찮아요. 오케이. 9번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1번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9번처럼 되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9번처럼 될까봐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때문에 2번을 때문에 9번처럼 될 거라는 거지. 아, 그러네요. 또 예. 이해되죠? 예. 얘가 방해해가지고 내가 9번처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싫은 건 거죠. 그쵸, 싫은 거죠.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은 10번. 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결국 최종 중인 건 10번이 가장 더 큰 거네요. 6번보다. 그거 그 6번을 3번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네. 10번인 거죠. 그쵸? 네. 됐어요? 연결되세요? 네. 재밌네요. 1번, 3번, 7번이 다 나예요. 네. 1번은 현실을 살고 있는 나, 3번은 고유한 나, 이 문제를 해결책, 예. 본인 생각. 예, 본인의 해결책, 해결책, 혹은 뭐, 이것을 바라본 나의 관점. 난 이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재밌어요. 4, 5, 6번 살고 있는 3번이 1번처럼 살고 있는데 9번처럼 될까봐 2번을 방향으로 지목하고 7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8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10번으로 10번이 결론이야 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이게요.
이게 내가 한 선으로만 그렸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막 움직여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켈틱 크로스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요. 그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돼요. 내가 9번이 되게 두려운 건데. 네. 2번으로 인해서 9번으로 갈까 봐 생각하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재밌다. 예. 가장 기본적인 나는 3번이에요. 됐죠? 절대 변할 수 없는. 예. 그건 고유의 나니까. 물론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당연히. 내가 변하듯이. 그 상황, 그 셔플레스의 예, 상황. 그쵸.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인이 3번에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번, 1번, 3번 보고 나면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1번, 3번 딱 보고 나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1, 1번, 2번, 3번만 3장만 딱 가지고 이 문제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내담자를 거의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2번, 2번도요? 예. 결국은 내가 이건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뭔 좋아라는 얘기랑 똑같거든. 결국은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그림자니까. 그러면은 저거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본 질문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아시겠다. 대충 알다가 보는 거죠. 대충 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질문 이거 질문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다른 문제일 때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거만 보면. 되게 재밌다. 됐어요? 오케이.